자, 혜빈이 통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는 니네 아빠니? This man your dad? This man 안 만기로 봤자 뭐죠? 뭐라고요? Is he your dad? Yes, he's my dad. He's a barista. 이 부분 틀렸는데요. 그는 카페에서 일한다는 표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또 틀렸고요. 그녀는 Is this woman your mom? Yes, she's my mom. She's middle school teacher. She teaches math. 그래서 여기에 틀렸는데요. 그녀는 중학교 선생님이다. She is a middle school. She is a middle school teacher. 그 다음에 그녀는 수학을 가르친다. Teaches math 이렇게 계속 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애들이 매우 비슷하다. These boys are very alike. These boys 이렇게 그들은 쌍둥이들이니? Are they twin? 이렇게 지금 밑줄 안 지우는 건 계속 틀린 게 있는 거예요. 그대로 They are my brother. 이렇게. These boys are very alike. Are they twin? Yes, they are. 까지만 했는데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대로? 그러면 Yes, they are. Yes, they are. 어? Boys. Yes, they are. Boys 이렇게. 자, yes가 붙은 걸로 봐서 이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지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쌍둥이들이니?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Yes, they are 라고 했죠. Yes, they are boys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Twins. Yes, they are boys 가 아니고 Yes, they are twins. 이렇게? Twins. Twins. 여기도 지금 틀렸죠. They are my brother. 그들은 나의 남자 형제들이다. 이거 어떻게 고칠까요? They
태윤아 또? 어? 그럼 데이부터 그럼 얘기를 해줘 그러면. They are twin my brother. They are twin my brother. 오케이. 그들의 이름은 제이와 샘이다. 어떻게 고칠까? 엄마야. 난 방금 지옥을 봤어. Their name J and Sam. Their name J and Sam. 이렇게. 내가 밑줄 치는 거 하나도 안 없앴어. 지금 다 틀렸단 말이야. 마지막 구성어는 맥스다. 여기에 그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애완 반려묘다 라는 표현. 자, 다 잘했는데 한 개 틀렸어. 그리고 난 지옥을 봤어. 마지막 구성어는 맥스고 여기에 그가 있고 그는 우리들의 애완묘다. 어, 전체에서 한 개 틀렸어. The last member is Max. Here he is. 라이브러리. 그렇네, 라이바리라고 썼네. 두 개네. 와우, 헤디. 메타 인지가 좋네요. 그 다음에 he is our pet cat. 이렇게. 그러면 얘는 this last member는 this를 도대체 왜 넣었습니까? 에이, 근데 지금 위에 지금 고친 게 거의 없어. 이거 지금 고쳐가지고 맞은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미주 친 거 중에서. 그 다음에 다른 글입니다. I am. 예.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네.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who 후겠죠. 후. 근데 요렇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다 고쳤어? 그렇죠. 헬은 지옥이야. 시티 헬. 도시의 지옥이자 이놈아. 시티 홀이야. 홀. 오케이. 다음 시험. 잘했습니다. 단어. 아주 빡빡하게 잘했네요. 뭐라고요? What? 어떻게지?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다음에 계속해서. 발보아 파크 샌디에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 It is about 0.4. 아니면 그냥 한글로 읽어도 돼요? 0.4. 나중에 너 숫자를 영어로 자꾸 읽는 습관을 안 들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어? 모르지, 그치? 너는 모르지. 그치? 네가 알 수가 없지.
나중에 듣기 시험에서 꼭 숫자가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듣기 평가 시험 문제가 이제 네가 학년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 표를 사러 가. 비행기 표를 사갖고 어른 3명, 애 2명 표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 파는 사람이 어른은 한 명당 뭐 25달러씩이고요 아이들은 뭐 13달러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애 한 명은 10살이한데 10살이하는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50% 디스카운트 해드리면 됩니다. 아, 근데 저 마일리지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전체 금액에서 15%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얼마 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음 중 여자가 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거 영어로 하면 I want to buy four tickets for airline tickets two for adults, two for childr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adult ticket is $25 and tickets for children is $15, $13. Oh, I have a children under 10 years. I've heard that I can get 50% discount. Then, 그럼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숫자를, 영어 숫자를 들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25달러, 50달러에다가 애는 13달러를 했으니까 13달러짜리 두 개인데 애 한 명은 그러면 26달러인데 아 26달러 하면 안되겠구나. 하나는 13달러고 하나는 7.5달러구나. 13 더하기 7.5 그럼 50 더하기 13 더하기 7.5 거기에다가 내가 25% 그럼 다 해가지고 그걸 다 더한 값을 100 곱하기 25 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된다고. 이걸 다 영어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영어 숫자를 자꾸 영어로 얘가 영어로 안 들려주디? 클래스 카드가 분명히 0.4라고 할텐데 안하던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it is about 0.4 읽어보세요. Square kilometers it is about 0.4 square kilometers. 자, 혜민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여전히. 어? 오케이. 뭐 여기에 내가 여기 좀 고쳐야 된다 뭐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참 이거는 고쳐서 맞았네. 그럼 네가 고쳐오라고 한 거 중에서 지금 맞은 거는 이거랑 ES를 뺀다? She is teach 이렇게? 그래 틀렸어. 혹시 너 teach가 무슨 뜻인지 아냐? 가르치라. 그 무슨 시야? 그러면 she is teach math. 이게 그녀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표현이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야? 하다시야? 그럼 이거 도대체 뭔데? 장식품이야? 도대체 she is teach math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도대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뭘 따르는 건데? be동사야 하다시야 도대체? be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를 쓰는 거야? 그런 문장 본 적 있어? 이런 문장이 어딨냐고. 다시 한번 고쳐보세요. 그녀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표현.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 누가 그녀가 가르친다 했어 그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뭔데 그럼 이번에? 하다시야? 응? 그럼 하다시면 하다시 안에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 응? Do, does, did 있지 않냐? 그러면 이건 두 더즈 디즈 중에서 그러니까 티치가 가르치다니까. 그녀가 가르친다. 누가 다 여기 있네. 누가 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만 같아. 근데 규칙 남아있는 거 하나 더 있지 않냐?
그럼 그녀가 가르친다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하다시가 시작을 해. 그럼 하다시 소개 규칙 두 전의 비드 중에 뭘 따라야 되는데? 두야? 혹시 3인칭 단수라고 들어봤냐? 어? 3인칭 단수가 뭔데?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 또는 he, she 그 자체가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뭐 어떤 일이 생기는데? 뭐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그래서 나는 간다. 아이고. 고의 뜻이 뭐예요?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우리는 간다. 위고스. 아, 위고스야? 위고. 위고야? 그녀는 간다. 시고스. 그것은 간다. 이고스. 고야 고스야. 고스. 그는 간다. 히고스. 그럼 고도 가다라나 하다시고 티치도 가르치다나 하다시면 똑같은 규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달라. 그녀가 나는 가르친다는 건 뭘까? 내가 가르칩니다 하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I teach. 그럼 우리가 가르치면 We teach. 그녀가 가르치면 그녀가 수학을 가르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리고 여기는 어디서 틀렸을 것 같아? work가 무슨 뜻이라고 배웠냐? 그럼 무슨 시야? 그럼 그가 일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똑같은 얘기 몇 번씩 해야 됩니까? 카페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몇 개겠어? 한 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얘기한 거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뭔데? This. 이거는. This. 이거는. That. 이거는. That. Those. 여기 지금 남자애가 몇 명이야? 두 명. 얘가 여기 어떻게 있냔 말이야. 어?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어떤 느낌의 몇 개? 가까이 있는 거 하나고, 디즈는 멀리, 아니, 뭐야, 디즈는 가까이 있는 건 똑같은데, 여러 개라고. 어? 여기 디스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여기 여럿이 있는데. 응? 그 다음에, 여기 데이면 한 명이야, 두 명 이상이야. 어? 그럼 트윈이라 그러겠냐? 당연한 거 아니야? 다음 시간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좀 제대로 좀 준비 좀 해갖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